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뽀로로 게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루피의 언어 요리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할 게임은 루피의 아이스크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어디에 담을까? 네,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네 가지가 있네요. 하나랑 두 개, 긴 컵, 넓은 컵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두 번째 두개올수 있는 그런 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담을까? 아이스크림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네요. 뭐가 좋을까요? 딸기, 딸기, 바닐라, 바닐라, 망고, 망고, 녹차, 녹차가 있고 초콜릿, 초코가 있네요. 뭐가 맛있을까요? 저는 바닐라를 좋아하니까 바닐라를 먼저 바닐라. 한번 떠볼게요. 한 가지 맛을 더 바닐라. 아이스크림 되게 선택해줘. 맛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초코 좋아하시죠? 초코 초콜릿, 한번 해볼게요. 초콜릿. 네, 지금 바닐라하고 초코 두개 올려놨고요. 다음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생크림을 얹어야지. 생크림을 넣어줄래요? 네, 생크림을 좀 쳐줬습니다. 다음 다음, 누를게요. 아이스크림을 더 맛있게 만들어줘. 아이스크림 토핑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체리, 체리, 초콜릿, 초콜릿, 아몬드, 아몬드, 딸기 시럽, 딸기 시럽 있네요. 초콜릿 한번 초콜릿, 넣어볼게요. 아몬드도 아몬드, 있으면 맛있을 것 같고요. 딸기 시럽 딸기 있으면 더 시럽, 맛있겠죠? 네, 체리도 체리. 하나씩 올려주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완료. 아이스크림에 장식을 하자. 아이스크림에 장식을 해달래요. 빼빼로 넣으면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빼빼로 꼽고, 웨하스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웨하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산도 하나 있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네, 완료 한번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뽀로로에게 전해줄까? 뽀로로한테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어. 주네요. 우와, 맛있다. 야, 뽀로로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우와, 맛있다고 하네요.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할래? 아이스크림을 어디에 담을까? 이번 아이스크림은, 그냥 길다란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스크림을 담을까? 어떤 아이스크림이 좋을까요? 딸기, 딸기, 바닐라, 바닐라, 망고, 망고, 녹차, 녹차, 초콜릿. 초코. 다섯 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안 해본 딸기를 한번 딸기, 올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맛을 더 딸기. 선택해줘. 이번에는 그래도 바닐라가 들어가야지 바닐라.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두 개를 올려놓으니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음, 눌러볼게요. 이제 생크림을 얹어야지. 생크림을 짜주겠습니다. 맛있겠는데? 다음, 다음. 아이스크림을 더 맛있게 만들어줘. 뭐가 좋을까요? 아몬드. 아몬드, 한번 더?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딸기 딸기 시럽. 시럽, 초콜릿, 그다음에 체리, 체리를 얹을게요. 초콜릿도 초콜릿.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한번 다음, 눌러볼게요. 완료. 아이스크림에 장식을 하자. 장식은 빼빼로 웨하스도 한번 꼽아볼게요. 이게 들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완료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뽀로로에게 전해줄까? 맛있게 먹어. 뽀로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다. 네. 루피가 아이스크림을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이스크림 만들기 게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